마찰 용접은 두 재료에 압력을 가하며 표면을 서로 마찰시키면 그때 발생하는 마찰열을 이용해 두 재료를 접합하는 공법이다. 먼저 용접하고자 하는 두 재료를 마찰 용접기에 물린 뒤 한쪽은 고정시켜두고 다른 한쪽을 고속으로 회전시켜 마찰시키면 그 마찰면이 약 1200도씨 내외의 고열로 인해 녹으면서 접합하기에 충분한 상태가 된다. 이때 순간적으로 회전을 급정지하면서 강력한 기계 힘으로 눌러서 접합시키는 용접 방식이다. 마찰 용접의 가장 큰 장점은 서로 다른 성질이 이중 금속 접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. 특히 일반 용접에서 불가능한 비철금속들의 접합도 가능하다. 또 기존의 용융 용접은 용접을 하는 과정에 가스가 발생하고 그 가스가 섞여 들어가며 용접부에 기포가 생기는 결함이 있을 수 있는데 마찰 용접은 마찰열과 압력만으로 용접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함이 발생하지 않는다. 마찰 용접은 기존 용접에 비해 장치를 자동화하기 쉽고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. 또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적어 이음매의 품질 관리에 유리하고 치수 정밀도가 높다. 다만 너무 길거나 무겁거나 커서 용접부를 회전시키기 힘든 것은 용접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. 국내에서도 자동차 및 중장비 등의 주요 부품, 공구, 기계 부품 제작에 일부 적용되고 있다.